스펙티맥스 서치 알고리즘은 굉장히 재미있는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만은 이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어떤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결과가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이 알고리즘 자체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부터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노드가 지금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선이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세 개라고 가정합시다. 하나는 20분, 30분, 하나 60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에 도착할 가능성이 차가 없으면은 20분 만에 도착하고 그 가능성이 25%고 차가 조금 있으면은 한 30분 걸릴 것인데 그럴 확률이 50%고 차가 좀 많으면은 60분이 걸릴 거고 그럴 확률은 25%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중 평균합니다. 웨이티드 에버리지 하는 거죠. 그래서 35라는 값이 도출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거 다르죠. 왜냐하면 미니맥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민을 값을 찾는 애라면 20분을 선택하고 맥스를 선택하는 애라면 60분을 선택하겠죠. 하지만은 이 스펙티 맥스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은 2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35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정이 되고 또이두값 중에서 얘가 선택하는 값도 얘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얘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얘를 가중 평균해서 10% 확률을 주고 90%의 확률을 줘서 어떤 값이 두 개를 가중 평균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여기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두 계층이면은 두 개의 두 번의 어떤 확률 계산이 있는 거고 이게 3계층 그러니까 뎁스가 3이면은 3번, 뎁스가 4면은 4번 이렇게 단계별로 땅땅땅땅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뭐 단순한 거고 여기 제가 뭐좀 적다 말았는데 어쨌거나 간단히 얘기해서 미니 맥스로서 선택할 때의 그 값과 그 노드가 expected max의 노드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얘는 미니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20분, 30분, 60분이 있다 그러면 얘는 20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옆에는 뭐 예를 들어서 50분이 있었다. 그럼 얘는 높은 것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50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식으로 되는데 그럼 이쪽으로 오겠죠. 라인이 이렇게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expected max 방식으로 쓰게 되면 이 값들이 달라지고 따라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왜냐니까 기본 데이터가 달라지게 되니까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니맥스를 쓰느냐, 이스펙티 맥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예시는 뭐 다음 에피소드 중 돼가지고 한번 더 숫자가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결과가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느냐니까 바로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팩맨이 있는데 미니맥스로 동작하는 팩맨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상대방인 얘나 그러니까 팩맨이나 얘나 둘다 이제 미니맥스로 값을 계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스트는 두 종류의 고스트가 있습니다. 애드버 세리얼한 고스트가 있고 랜덤 고스트가 있는데 애드버 세리얼한 녀석은 죽자고 달려드는 녀석이죠. 무조건 얘만 잡으러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애드버 세리얼 적극적인 고스트가 있고 랜덤 고스트는 좀 느슨한 고스트예요. 그냥 대충 돌아다니다가 얘가 걸리면 잡아먹고 안 걸리면 말고 하는데 뭐 가능한 잡아먹으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고스트입니다. 랜덤 고스트이고 미니맥스도 마찬가지 익스펙트 맥스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한 그죠 정확하게 딱딱 자로 잰 듯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익스펙티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슨하죠. 그러니까 꼭뭐 이렇게 엄격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얘를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조금 느슨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덜 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게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expect max의 팩맨이고 mini max 팩맨이고 우리가 이따가 다 코딩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률을 함께 세어보는 거예요. mini max 방식 움직이는 팩맨과 adverb serial 코스트가 붙었을 때 다섯 번 붙어서 다섯 번다 이겼습니다. 확률은 483점이고 평균 코스트가 스코어가 그렇고 상대방이 랜덤 코스트로 한다 하더라도 다섯 번 붙어서 다섯 번다 이겼고 평균 점수는 493점을 획득했단 말입니다. 엄격하게 적용한 거죠. 얘는 아주 미니맥스는 엄격하게 움직이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스펙티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느슨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애드버 세리얼 하면은 다섯 번 중에 한 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 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엄격한데 내가 느슨하게 움직이다가는 완전 박살 나는 거죠, 그죠? 박살 나는 거고.
그런데 재밌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느슨하게 그냥 움직이는데 상대방도 느슨한 놈이다 그러면은 성률이 5번에서 5번 다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점수도 얘보다 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적이 엄격한 적에 내가 엄격하게 대응을 한 것보다 했을 때의 점수보다 그렇죠? 적이 느슨할 때 엄격하게 대응한 것보다 적이 느슨할 때 나도 느슨하게 대응한 것이 더 점수가 높다는 거죠. 이게 좀 과학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상대방이 뭐 애드버서리얼 하든 랜덤 하든 상대방이 뭐 죽자고 달려들든 아니면은 대충 농땡이를 치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길 확률이 높아야 될 텐데 뭐 점수도 더 높아야 될 것이 상식적인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느슨할 때는 나도 좀 느슨한 익스펙티드 맥스 방식을 접근하니까 더 점수가 높게 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좀 생각할 부분이 좀 많은 현상이죠. 이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 코딩 프로젝트에서 직접 코딩할 텐데 코딩을 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